안녕하십니까, 1위TV입니다. 자, 오늘의 컨텐츠는요, 바로 이 반합에 라면 한번 끓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밖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일단 불을 내다가 우리가 안전상 이유로 덮었습니다. 진짜 너무 아쉬워요. 이거 엄청 준비했고 먹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. 너무 아쉽습니다. 그래도 오늘 촬영한 거 실내 촬영으로 변경을 해서 우리가 이 반합에 물 끓여서 뿌우리를 먹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번 해보죠. 자, 이 봉지라면 끓일 때는 이 위에를 진짜 잘 뜯어야 돼요. 이거에 봉지라면의 실패와 성공이 달려있어요. 진짜 신문선수통에서 살짝 먼저 이렇게 구멍을 내요. 구멍을 낸 다음에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딱 이렇게 라면은 반을 쪼개서 살짝 해야 돼요. 이거는 기호에 따라 좀 넣고 안 넣고가 좀 갈리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넣고 먹는 걸 좋아합니다. 이 스프는 4분의 3 넣으면 되겠습니다. 4분의 3. 그럼 준비 단계가 끝났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 여기 계신 분은 제 초등학교 동창입니다. 흥민아, 나는 너가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다.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으면 번호라도 받아놓을 걸 그랬다. 야, 물 끓인다. 야, 물 끓는다. 오케이. 여기까지 끝났고. 자, 여기 끝에 매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끝을 잡고 이렇게 싹 접어요. 그리고 이렇게 돼지 오므라지죠. 그 다음에 최대한 당겨서 한 다음에 여기 위에를 톡 찍어주면 됩니다. 군대에서 이거 안 먹어보면 군대 안 갔던 겁니다. 그 정도로 이 뽀글이가 군대에서 굉장히 많이 먹는 거예요. 이게 한 3분 정도 걸리니까 뭐 손흥민 선수 최근에 72m 달려가서 슛한 거 있잖아요. 저 봤어. 이렇게 해가지고 탁 72m 막 갔다 이렇게 빡 해가지고 넣었는데, 일단 전 보고 놀라지도 않았어요. 초등학교 때 그 어린 시절에도 혼자서 그냥 72m가 뭐야? 그냥 우리 아구 그 골키퍼가 공 이렇게 흘려주잖아요. 이렇게 그럼 이거 받아서 우리 골대에서부터 드리블 해가가지고 상대편 골키퍼 딱 앞에서 슛하면 다 들어왔어. 흥민 선수 등교할 때 어떻게 갔는지 알아요? 모르죠. 공을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이렇게 차면서 갔어. 단 한 번도 떨어뜨린 걸 못 봤어요. 그 정도로 발기술이 굉장했어요. 이렇게 접어서 됐다. 오, 춥다. 자, 먹어봅시다. 이 뿌우리는 탄약고 근무 쓸 때 위병부서 근무 끝나고 나서 이 먹을 때 그렇게 맛있었어. 여러분들하고 오늘 뭐 반합의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했지만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실내 촬영으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.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 죄송합니다. 하지만 1TV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 안녕.